여기 올 기분도 아닐 텐데 어쩐 일이시오?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분대로 하겠어. 때론 더러운 자리도 와야지. 어, 양태상, 떼돈 벌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구만. 아, 예. 뭐 벌 만큼 벌었습니다. 아, 저 사업자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싼 이자로 대출할 용의도 있으니까. 예, 예. 고마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노 단장은 그 패션이 그게 뭡니까? 볼 때마다 참 답답하네, 답답해. 나 진짜. 전해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빛나라기의 창립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빛나라 수단으로 출발한 우리 빛나라 기획은 현재 소속 가수와 배우만 해도 10수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제일 유망한 연예기획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빛나라 기획의 대표이신 강기태 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에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직 경험과 연륜에서 일천한 제가 유명하신 배우분들과 또 가수분들의 신뢰 하나만 가지고 큰 사고를 좀 쳤습니다. 제가 친 이 사고가 민폐가 될지 아니면 대한민국 연예계의 새로운 바람이 될지는 오직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빛나라 기획 창립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명망 높으신 고향 선배님 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순양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지금은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장철환 실장님이십니다. 감히 축하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장철환이 불러내서 축하 말 시키는 거 보면은 정말 배짱 안 하는 죽인다 죽여. 저렇게 높은 분이 직접 왔으면 축하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양반하고 강기태 완전히 견혼지간이거든. 어? 지금 이 자리에 서니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강기태 군의 선대인이신 강만식 사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강만식 사장님은 이북에서 내 고향 순양으로 피난 내려오셔서 자수성가하신 정말 훌륭한 사업가이셨습니다. 특히 강만식 사장님이 운영하셨던 순양극장은 순양 사람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강기태 군이
선대인의 유지를 받들어 새로운 사업을 출범하였습니다. 선대인의 극장 사업이 순양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것처럼 강기태 군의 쇼 비즈니스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모한 싸움은 걸지 마라, 강기태. 응? 자, 계속해서 빛나라 기획 창립 축하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